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와이어샤크 분석하는 뭐 샘플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챌린지 문제 같은 것도 일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PK 파일들을 이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샘플 파일들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쪽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공용적으로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PK 파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PK 파일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웬만큼 패킷 분석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교육을 할때 요거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우선은 요거는 이제 사이버 디펜스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보안을 할 때, 보안에서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패킷들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거대한 그런 패킷 크기에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이제 머신러닝, 뭐 IPS 거의 뭐 패턴 이상징후 탐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패킷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패킷 정보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러한 패킷 정보들을 좀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테라나 되는 이런 패킷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이상징후 탐지나 그런 데서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장비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트래픽 사이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에 관련된 사이트인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컨테스트 덤프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줬어요. 실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 공유도 많이 하고, PK 파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APK 파일, 뭐 이렇게 악성 코드 APK 파일들도 많이 공유를 했고, 이런 사이트인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좀 자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매뉴얼 트래픽 어널라이즈 닷넷이라고, 요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뭐 소개를 시켜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블로그 포스트 쪽으로, 아니 그 요쪽 트래픽 어널라이즈 엑서사이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발생하는 그러한 이 패킷 파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워드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 안에, 문서 파일 안에 악성 코드나 그런 사례들,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안에 어떤 난독화나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에서 내가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 쪽에, 하이퍼리드 어널라이즈 쪽, 이쪽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PK 파일하고 악성 코드를 또 샘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쉘과 관련된 어떤 샘플 파일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쪽입니다. 포렌식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근데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쪽하고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렌식 챌린지하고 관련된 그런 PK 파일들이 거의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했던 것들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교육 자료들이죠. 그 교육 자료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렌식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시큐리티 오니온이나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IDS라고 보시면 돼요. 탐지하는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ELK나 그런 통합 로그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가상 환경들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케이스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PK 파일들을 어떤 챌린지 형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것들을 이제 발표 자료로 이렇게 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렌식 챌린지들 많이 있죠.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요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저희들이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다와 ICS 네트워크에 관련된 피켓 정보들도 이제 많이 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망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밖에서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CTF하고 관련된 것들. 예, CTF 쪽 사이트에서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PK 파일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킹 대회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연습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기타 공격들이죠. 기타 공격 코드의 공격 기법에 관련된 그런 패키 파일들도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되지 않은 이런, 그런 패키 정보들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포렌식이나 악성 코드 분석 그런 데서도 꼭 예, 활용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안 대응을 할때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킷 샘플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하는 거를 한번 유튜브에서 좀 공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